늘 시간이 관건인 장문독해 41번 2번이고요. 빈칸과 주제 제목을 먼저 물어봤는데 주제 제목 먼저 풀라고 한 거 늘 잊지 마시고 처음 가봤더니 한 실험에서 이거 뭐야 이거 또 여기 실험조사 연구가 계속 나오네요. 그럼 단락이 두 개니까 첫 단락의 마지막 부분을 먼저 좀 보자고요. 그래서 이제 봤더니 첫 단락의 마지막 부분 갑니다. 밑에서 다섯 번 여기 이제 끝에 한 두 문장이에요. 그럼 보면 뭐 monthly 매달 계획을 세운 그룹은 가장 잘했다. 일단 형광펜 매달 계획을 세운 그룹은 가장 잘했다. 가장 잘했다니까 이게 결과지. 그 다음 문장 봐. 매달 계획을 세운 애들은 또한 훨씬 더 오랫동안 했다. 매일매일 계획을 세운 애들보다. 굳이 비교 대상까지 나왔고 또 형광펜. 그러니까 비교 대상 이거 아니야. 매일매일 계획을 세운 애랑 월간 계획 세운 애랑 일간 계획 월간 계획 뭐가 더 좋았대? 월간 계획. 이해됐지? 근데 두 번째 단락 봤더니 두 번째 단락은 뭐니? 왜 그럴까? 원인 분석. 나 더 안 읽었어요. 실험 결과는 이미 나왔고 두 번째 단락은 왜 그럴까? 원인 분석. 궁금하면 네가 읽어보든가. 선택지 건다. 나는 제목을 찾을래요. 일을 덜 하세요. 안 나온 얘기입니다. 계획을 일간 단위냐 월간 단위냐 이 얘기니까요. Take a chance. 기회를 잡아라. 그리고 아유 헛소리. 그 다음에 자 박고석이 참 잘했다.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는가 너의 계획이. 대답해봐. 선생님이 얘기했었지. 선택지가 질문이면 우리가 찾았던 주제문으로 topic sentence로 대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찾았던 주제문은 월간 계획이 일간 계획보다 더 잘했다가 우리가 찾은 주제문이었어. 대답되니 얼마나 계획은 구체적이어야 하는가. 그렇죠. 월간 단위로 세워라. 정답 3번이야. 정답률 71%인데 5번 잘 봐봐. 데일리 플래닝 일간 계획 세우기 학업적 성공의 비결. 그래 주자 정반대. 근데 12%나 가잖아. 실험조사 연구 똑바로 판단하세요. 자 그런데 이제 빈칸 보자. 우리가 이미 이제 이 monthly plan이 좋은 거라는 걸 알았어요. 그런데 우리 배웠던 패턴이네. 빈칸의 위치가 그래 중반부 끝 머리 두 번째 문장이 뚫려 있고 빈칸 뒤에 한 문장이 남아있다. 그럼 거기 빈칸에 대한 뭐다? 부연 설명이다. 잘 봐. 딴 데 읽지 말고 여기 선생님 말 잘 듣고 여기 가지고 되나 잘 봐봐. 월간 계획과 함께 그 월간 계획 때문에 여러분은 뭘 만들 수 있냐고요. 수요를 만들 수 있다. 컨택트 뭔가 접촉을 만들어낼 수 있다. 어저스먼트 뭔가 정정 뭔가 어저스먼트 하기에는 뭔가 좀 바꾸는 거죠. 정정을 할 수 있다. 컨트리뷰션 기여할 수 있다. 어포인먼트 약속을 할 수 있다인데 빈칸 뒷문장 형광펜. 근데 또 아주 중요한 구문이 하나 있습니다. 여기서 if는 만약이가 아니에요. 잘 알아둬라. if에서 이거 빨간 펜으로 하나 써줄게요. 알아두세요. if나 when에서 얘는 기본적으로 순접인데 얘네를 순접으로 봤을 때 문맥이 어색한 경우는요 이 앞에 이분이 생략된 채로 이분은 부사니까 생략할 수 있거든. 그러니까 비록 뭐뭐라 일 때조차도 비록 마치 뭐뭐라 한다 할지라도 라고 하면서 얘네가 올드와 아주 유사한 양보 역접의 느낌이 될 수 있어요. 선생님 이건 어떻게 구분하나요? 방법이 없어. 문맥밖에. 다시 한번 일단 써놔봐. 써놨니? 다시 봐봐. 그 무슨 말이냐면 이걸 만약에라고 번역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만약 a delay 미룸이 하나의 연기가 어느 하루 발생하면 어느 하루 미루는 게 발생을 하면 여러분의 계획은 단어 외워라 intact 완전한이란 뜻이야. 여전히 완전하다. 말이 되니? 앞에 나온 만약에란 말과 즉 네가 하루를 미룬 거면 네가 계획대로 되는 거야? 계획에서 바뀐 거야? 바뀐 거잖아. 하루를 미루면 근데 하루를 미루면 계획은 여전히 완전하다가 말이 안 되지. 그러니까 빨리 여기 있는 if를 아까 필기한 것처럼 although 정도 이 앞에 2분이 생략됐다라고 봐주셔야 돼요. 즉 이제 다시 번역해보자. 네가 월간 단위로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. 하루 정도 뭔가 연기가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여러분의 계획은 여전히 뭐하다? 완전하다. 그럼 하루 정도 네가 미룸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네가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. 자, 오답은 5번, 3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고 둘 중에 하나가 오답이 가장 많았는데 생각해봐. 하루 정도 연기가 발생한다 할지라도는 뭐랑 같은 말이야? 네가 뭘 할 수 있다? 약속할 수 있다야? 조절할 수 있다야? 조절할 수 있다죠. 그렇지. 이해됐지? 뭐라는 거야? 월간 계획으로 세우니까요. 알겠습니까? 자,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를 전체 마치도록 할게요.